여기서 질문이 나가는 게 뭐냐면, 롱텀 케어만 인슈런스 들기는 좀 이제는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기보다도 이제 그게 사실 롱텀 케어를 들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예요. 안쓸 수도 있는 있는 보험이라는 보험인데, 거지. 그 질문이 우리 댓글에 있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 지난번에 거예요. 언니가 그 네, 얘기했어. 우리 그래서 처음 얘기할 그 때. 질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럼 롱텀 케어가 필요 없으면 이 보험은 없어지는 건가요? 맞아.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롱텀 케어만 따로 들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5월 어떨 때는 그냥 럼섬으로 캐시를 주고 롱텀 케어를 사고 그다음에 그 캐시를 받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일 파퓰러한 거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면서 똑같은 어마운트의 롱텀 케어로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묶어 있는 거를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로 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죽으니까. 롱텀 케어는 안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롱텀 케어를 안쓸 경우에는 나머지 그냥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나갈 때 주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생명보험이 롱텀 케어를 커버할 수 있게 하면은 한 달에 몇십 불을 더 내지 몇십 불도 않아도 안 해요. 몇십 불도 안 한대요. 그만큼을 내고도 우리가 필요하면 롱텀 케어를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생명보험으로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네. 언니, 얼마짜리를 드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그 널싱홈에 스테이하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잖아요. 1년에 얼마 들죠? 8만 얼마? 지금 현재로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만 불을 사실 봐야 돼요. 10만 불. 8만 좀 4천 좋은 데 가려면. 그러면 곱하기 3? 30만 불은 적어도 미니멈. 그럼 언니, 우리가 전회에서 언니가 의료비로 3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엑스트라로. 이거는 보험으로 30만 불은 엔리스트.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이스는 갖고 있나요? 갖고 있죠. 언제 들었어요? 저는 한 5년쯤 전에? 아니야, 더 오래됐나? 8년쯤. 오, 조이스는 빨리 들었다. 조에는? 작년에 들었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신작가가 플랜을 세워야 될까를 얘기를 해보겠어요. 신작가의 진짜 나이는 공개할 수 없고요, 여러분. 20대야.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텀 라이프 인슈런스라도 꼭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러면 한 달에 뭐, 쟤네들은 건강하니까 30불만 내도 되지 30불 않아요? 미만, 예. 30불 미만. 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텀 라이프 인슈런스를 30만 불짜리 만약에 들었어요. 한 50만 불짜리 들어도 사실은 드는 얼마 안 돈이 해요. 얼마 안 해요. 정말 30불을 들었어. 그러면 그게 몇 년짜리 정도를 드는 걸까요? 한 10년? 20년? 20년이 좋아. 그래야 50대가 되거든. 30년짜리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면 30년짜리를 사실 뭐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20년짜리를 들면은 아직 50대 초반 이때이기 때문에 컨버트할 때 생각이 그렇죠. 많아지는 딱 그때가 돼서 그럼 이제 우리 신작가가 한 달에 27불을 내고 20년짜리 텀 라이프를 30만 불이나 50만 불짜리를 들었어. 여기에 롱텀 케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 같이 할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얼마 안 돼요. 몇불 아니야? 5불이면 2, 3불 안 되겠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말대로.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갔는데 나보고 암 말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럴 때 나한테 30만 불이나 50만 불을 쓸수 있는 거야, 롱텀 케어로.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텀 라이프는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20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자, 그럼 텀 라이프가 끝났어. 이제 우리 신작가가 49살이 됐어요. 30불씩 돼서 49살이 됐어요. 그럼 20년을 벌써, 그럼 한 1년에 30불씩 냈으니까 1년에 360불씩, 10년을 내면 3600불. 7200불. 그런데, 자, 텀라이프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7200불을 20년간 내서 끝났어요. 사라졌어요, 그냥. 그럼 없어지면, 나 이제부터 아프면 어떡해? 자,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 텀 라이프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굳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거기다 캐시를 뭐 넣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너무 비싸. 이러면은 건강하면 또 다른 텀 라이프를 그때 들면 돼요.
건강하면 20년짜리 뭐 그때는 뭐 보험료가 좀 높아지겠지만 뭐나 70불 아니라 70불 내고 뭐 한 65살 때까지 아 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뭐 그때까지만 난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도 그거지만 그래도 롱텀 케어는 내가 89살 90살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팔레스를 컨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들었을 때의 건강한 상태를 개런티를 받아서 처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있었던 건강 그대로로 그런데 보험료도 그때 보험료로 정산이 되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보험료는 그때의 나이로 계산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 3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내가 형편이 좀 좋아져서 젊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그걸 낼만 하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10년짜리 정도의 텀 라이프를 하나 더 더 해서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텀 라이프에서 텀 라이프는 컨버트가 안 돼요? 안 되고 새로 들어야 돼요? 새로 들어야 돼요? 텀 라이프에서 홀 라이프로 컨버트 하려면 얼마까지 쳐줍니까? Full amount. 그죠. 근데 그쵸? 이제 policy마다 convert 할 수 있는 period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연락을 주죠, 에이전트가? 자기도 알고 있어야지 에이전트가 그쵸. 없어졌을 수도 맞아. 그만뒀으면 어떻게 해? 에이전트가 먼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어떤 팔레스는요, 그 convert 할 수 없는 팔레스도 있어요. 맞아요. 중에서. 그래서 텀을 들 때 이게 컨버터블 한가? 그리고 언제까지가 컨버터블 피어든가? 난 텀은 다 컨버트 되는 줄 알았네. 그게 아니구나. 네. 나도 오늘 알았어. 근데 자, 20년 후에 내가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죠. 몇 년 후도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서 다시 팔러스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20년을 내가 이걸 오롯이 기억하겠다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놓으시고 리뉴도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전트가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챙겨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는 사실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사를 갈 때 주소만 업데이트를 잘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메일 주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보험회사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회사 이메일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내가 그 회사를 20년 후에도 다닐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개인 계정을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조. 왜냐면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은퇴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기 회사 거를 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보험료를 그냥 뱅크에서 자동 인출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연락 안 해도 연락을 안 받아도 나는 보험료만 잘 내고 있으니까 내 보험은 살아있지. 이것들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막 한 2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주소가 나오고. 근데 나중에 클레임에 났을 때 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만 주긴 준다잖아. 주긴 줘요. 난 그게 그죠? 궁금해. 보험을 갖고 있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자녀들이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서 줘요? 찾아서 안 줘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게 궁금했어. 찾아서 안 줘요. 보험회사에서 막 이렇게 찾아갖고 안 줘요? 근데 모르기가 좀 힘든 게, 그러니까 이제 페이업을 다 하고서는 뱅크의 어떤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없으면 모를 수 있죠. 뭐 홀라이프는 20년만 넣는 홀라이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뱅크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놈은 못 받아도 돼. 근데 이거가 저 직원 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시아버님이 12월 달에 term life가 끝났어요.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으면 돈을 내면 되거든. 그렇지. 아, 린스테이트 할 수 있게. 근데 다 착한 사람들은 아유, 그 생명보험 갖고 뭐 말하기도 뭐한 거야,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못 받았대, 결국. 루인스테이트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끝났는데 어떻게 루인스테이트를 할 수가 있어? 루인스테이트 한 케어 60일인가?
보통은 뭐 페이먼을 안 내도 30일은 되잖아요. 나도 두 번 내는 그 페이까지는 해준다. 네, 그러니까 돈을 냈으면 그린스테이 해주고. 아유, 지금이라도 내겠다 그러면. 그러면 해주고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 그 롱텀 케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꼭 좀 나는 해주고 싶은 거가 뭐냐면 40, 50 특히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65세 전에 좀 이거 인버프했고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알아놓으셔야 되고 내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변호사일지 회계사일지 또 리얼터일지 누굴지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셔야 그리고 돼요. 친구를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50대부터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좀 인베스트를 하셔서 좀 오래 갈 만한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꼬여요. 우리가 80대가 넘어가면 이게 없어져. 정말. 그렇죠. 이게 안 돼.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개 들고 막 무슨 어디에 투자하면은 10% 20%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80대 안 돼도 넘어가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40, 50대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에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